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예,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도 이렇게 그 사상구인데요. 혹시 사상구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사상구 아십니까? 부산시 사상구. 아, 우리 집사님 혹시 사상구에서 생활하신 적도? 아, 예. 그렇죠. 사하구, 사상구 뭐 이렇게 예, 형제 동네니까 예, 그쪽 그 낙동강 제방이 있어요. 거기는 아마 그 지금도 그 옆에 보면 삼락공원이라고 있는데 예, 그 삼락공원에 거기는 비가 오면 이렇게 침수가 됩니다. 다 잠겨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방 있는데 어제도 제방 뚝 이렇게 저도 저녁에 이제 가서 한 시간씩 이렇게 걷는데요. 개나리하고 많이 피었더라고요. 개나리도 피고 또 그쪽에 벚나무 길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가까이서 자세히 봐도 이 벚꽃이 안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빨갛게 보이는 거 있죠.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첫 주에 아, 이번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예,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그 성경에 나타난 이주에 관해서 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땡땡을 통한 자 땡땡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주를 통한 성경은 이주를 통한 구원의 책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제가 대표적인 인물로 들었던 것이 기생 라합 또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야말로 이정표를 찍는 다윗왕이 태어났고 또 다윗왕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주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신약 성경에 봐도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선교의 일을 행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는 동네마다 복음을 전해 가는 동네마다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이 어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회당입니다. 회당이 어느 곳을 회당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 당시 로마 제국에 퍼져 있던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들이 모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편만하게 이루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냥 이방인을 찾아 들어가는 그 말 아직 안 익은 고구마 찔러도 찔러지지 않은 그런 이방인을 찾아갔던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문화에 이미 충분히 녹아들어 있고 이방인의 언어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그 이방인들과 같이 이웃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회당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 보면 경건한 자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대 누구를 몰라요 아직까지?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땡땡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주를 통해서 예, 이주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강, 3강을 통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용하신 매우 중요한 선교 전략이 무엇입니까? 이주민 선교 전략입니다. 이주민 선교 전략. 예.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 우리 대형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캄보디아 예배부로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한글 교실로 모여서 뭐 캄보디아, 베트남, 스리랑카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이렇게 우리가 이주민 선교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뻐하시는 매우 중요한 선교의 방법이요 선교의 전략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혹시 한글 교실에 참여하신 분들 한번 손들어 봐 주십시오.
한글 교실. 아, 네네. 아, 축하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중년 선교전략에 참여하게 되신 것을 너무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저도 곧 합류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저도 곧 합류하겠습니다. 네, 곧 합류하십시오. 곧 참여하십시오. 예, 곧 참가하셔서 예, 이번에 이제 6주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 6주 강의 시간이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냈다 어떻게 이주민 선교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저는 마치지 않고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어떤 형태로든 뭐 우리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시간 여건이 안 맞아서 이렇게 안 되는데 어디 다른 곳에 울산에 다른 곳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네, 그래서 저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의논할 수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저한테 또 그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세요. 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곳은 없습니까? 아,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이 어떤 민족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많은 민족입니까? 네, 그래서 하는 곳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 첫 번째는 우리 울산 대원교회에서 하는 이 이주민 선교 사역 한글 교실과 또 캄보디아 예배부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예, 그 여건이 안 되면 또 울산 지역에 있는 참여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교회에서 조직으로 참여하는 것도 그게 첫 번째로 좋지만 여건이 안 되시면 여러분 동네에 있는 미장원이나 찾아가 보면 틀림없이 그 미장원 아주머니는 그 미장원을 이용하는 다문화 여성을 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니면 슈퍼마켓, 슈퍼, 그죠? 동네 슈퍼를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혹시 슈퍼 이용하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이주 여성 있어요? 틀림없이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는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주민 한 사람만 책임지면 된다. 예, 책임이란 단어가 너무 좀 무겁게 와닿을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우리가 꼭 우리 교회에서 무슨 조직화된 캄보디아 예배부 한글 교실 난 시간이 안 맞아요 뭐가 이렇게 좀 안 맞아요 할 때는 여러분 꼭 한 사람씩만 딱 한 명만 꼭 집어서 그 친구하고 내가 꼭 좋은 친구가 되겠다. 어쩌면 그 친구와 같이 만나서 내가 차도 한잔할 수 있겠다. 만나서 내가 식사 한번 초대할 수 있겠다. 우리 구역 모임에 한번 좀 또 친해지거나 하면 초대할 수 있겠다. 예, 그러면서 그야말로 신압으로 이슬비 어쩌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비록 언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언어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앙의 성숙까지 이끄는 단계인데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처음부터 우리가 뭐 이렇게 복음 전도 이걸 먼저 합니까? 먼저 무슨 신앙 훈련 무슨 성경 공부부터 먼저 합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관계 맺기. 그렇죠? 그 사람하고 차 한잔 마시고 그 사람하고 밥 한 그릇 같이 먹고 또 그 사람 집에 방문하고 그 사람 생일날 뭐 쿠폰도 하나 쏴주고 이러면서 한참 친하고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야 우리가 그 사람을 교회로 무슨 대전도 축제 때 첫 초청을 하든지 아니 여러분 중에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이나 사형리 훈련을 받으신 분 있으면 조금만 시간 내줄래?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전 단계가 사실은 따라합시다. 더 중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예, 안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을 안 하신 거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죠.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요즘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부산의 용두산 공원 올라가가지고요 기타 치고 이러고 있다가 나가서 우리가 사인이 들고 가서 우리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더 갈수록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이 이 개인적인 어떤 자기 프라이버시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 자체가 우리가 벌써 좀 꺼려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관계 전도, 우정 전도
이런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더더욱 외국인 이주민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 아직까지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뭐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뭐 또 제가 뭐 의논한 건 아닌데요. 아,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캄보디아 예배부에 누가 혹시 우리 한국인 스태프들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아, 저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하고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분만 들어가고 한국 스태프들은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 맞습니까? 예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 사실 그때 제가 양 목사님에 대한 놀란 기색이 들켰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혹시 이분이 아직 참여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예, 우리 또 양 목사님과 또 성교구에서 충분히 그런 의논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한국 우리 교인들이 같이 참여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예배를 같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는 거. 그러면서 그분들이 느끼는 아 정말 한국인들이 우리 이 교회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죠? 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찬양을 불러주는 거. 그러면서 일종의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 네. 그래서 최소한 다섯 명 우리 자 집사님 손 들어보십시오. 다음 주부터 캄보디아 예배 들어가겠다. 네, 어딜 가나 성격이 급해갖고 그렇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오늘 저녁에 제가 양 목사님하고 좀 의논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캄보디아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하고 난 다음에는 좀 그룹 바이블 스터디. 예,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 지금 한 20명 정도 출석한다 그러는데 한 3명, 4명 그룹 나누고 우리 조장 집사님들 딱 들어가서 그 성경 공부 교재가 캄보디아 말 몰라도 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한국어 교재, 캄보디아 교재, 그게 제가 한 십몇 개국 언어 교재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제가 그걸 널리 널리 퍼뜨리려고 예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 합동교단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예, 원미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 저 미국의 본부가 있는 원미션 소사이어티에서 가져들어온 교재인데 선교사님이 파라과이에서 처음 만드는 교재예요. 그래서 한국어 내용과 캄보디아, 지금 저는 캄보디아, 베트남 또 우리 네팔 사역하는 목사님에게도 드렸고 또 지금 영어 교재도 또 드리고 이러면서 계속 지금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해도 여러분들이 그런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그 친구들에게 예배 이후에 또 개인성 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는 한글 교시 우리가 저 외국인 근로자 또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좀 시간 분배도 잘 해야 되지만 좀 시간이 저도 하고 나니까 좀 자세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더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사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주 여성의 어떤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많습니다. 부장 집사님 혹시 그 한글 교실을 하다 보면 그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뭐 이런 애로사항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월급 못 받았어요 뭐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상담해 오는 친구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 있죠. 아 그런 거 그러면 집사님들이 혹시 뭐 아프다면 병원 또 연결해 주시고 혹시 퇴직금 월급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아, 예, 다 받고 있고. 그래도 못 받았다는 친구는 없다, 그죠? 그렇구나. 예, 혹시 이제,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생의 우리가 애로 사항들, 그 사람들 실제로 어디 비자 관계들, 그 친구들이 한국 생활하면서 E9, F6 비자를 가지고 나는 어려움들을 저희들이 같이 나눈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죠? 아는 만큼 도와줄 수 있고, 도와주는 만큼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대형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생활하는데 저는 지금보다 더 두 배, 세 배로 더 많은 친구들이 이 대형교회에 찾아와서 한글말도 배우고 그들의 어려움도 해소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뭐 담임 목사님의 당에서도 저에게 이런 시간을, 이런 귀한 시간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한글 교실 거기도 우리 선생님들이 몇 분입니까? 한글 교실 선생님들이 몇 분이신가요? 네? 예예. 예.
우리 한국 선생님들만. 아, 한국 우리 한글 교사하시는 선생님들이 50분. 한 50. 아, 외국인 친구들은 몇 명입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지면 강사 한 명이 학생 한 명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진 않을 거고, 그죠? 아, 한 명이서 또 그것도 이제 강사님들 좀 빠질 때도 있고 이러니까, 예, 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도 내일 되면 이제 한 30명 저희가 캄보디아, 베트남, 파키스탄 친구들이 찾아오고요. 우리 강사들이 한 저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일반 사회인들이 와서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외국인 근로자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현재 실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이 강의한 교재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글 교실에서 저는 이런 그 생활 상담 코너를 하나 좀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홍보하는 내용들은 그 나라 말로 된 거 제가 다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제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친구한테 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크게 안 만들어도 A4용지 이렇게 복사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자기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또 친구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월급 못 받은 친구, 퇴직금 못 받은 친구, 산업재해 당한 친구, 뭐 또 그리고 비자 변경 관련 어려움 당하는 친구, 그런 친구들을 그 친구들이 또 데려오면 우리 대형교회 한글교실부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서 제가 어제 뭐 좀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우리 양 목사님한테 상담 일지 양식도 좀 보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한글교실 그 운영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좀 예, 강의를 합니다. 혹시 유튜브에 제 이름을 쳐보시면 그 제가 강의했던 교회들이 양산교회 또 신부산교회 그런데 유튜브가 이렇게 좀 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세하게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또 참고가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 외국인 이주민들 또 이주 여성들을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그 진행하는 이 다문화 선교학교, 전도 선교학교의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자. 예.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자. 우리가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좀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아마 6강의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가 어떤 우리가 관계를 가지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 문은 우리에게 닫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한국 사회가 과연 외국인 이주민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 감수성 지수가 상, 중, 하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리 잘 봐도 중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 우리 울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문이 그래도 많이 호의적이다 아니면 좀 경계한다 어느 쪽일까요? 조금 경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 갔다가는 정말 한국 사회의 이런 통합, 한국 사회도 다문화 사회 통합 이런 용어들 너무 많이 쓰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쩌면 오히려 갈등과 불신과 다툼의 미래가 열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따라합니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자.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자.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화살표. 아, 내가 지금 거꾸로 누르나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이주민의 문화는 우리 이주민들 문화, 우리 지금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 오늘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화. 이번 주와 다음 시간은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은 이 문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노동력을 원했는데 사람이 왔다. 예. 우리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 이제 노동자를 받아들일 때 노동력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예. 경기도는 노동자가 100명 필요하고 부산 경상남도도 50명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오는데 그 노동자가 들어올 때 그냥 노동력 100, 200, 300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뭘 같이 들어와요? 자기들의? 그렇습니다. 음식이 들어와요. 음악이 들어와요. 언어가 들어와요. 뭐 자기들의 문화가 통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과 불협화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은 대표적으로 유교 문화권이죠. 보통 이제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은 크게 두 가지 문화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동남아 문화권, 그죠? 대부분 동남아 문화권입니다. 세 번째는 이슬람 문화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동남아 문화권과 이슬람 문화권 많이 다릅니다. 예, 우리 뭐 다르다는 건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또 우리가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을 받아들인다. 또 달라요. 유교, 특별히 이번에는 가족 제도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는 이유가 특별히 이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족 제도와 우리 한국의 가족 제도의 그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와 불신의 상황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가족 제도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국의 가족 제도는 대표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국의 가족 제도. 예, 가부장. 예. 집에서 아버지가 대장이다. 그런 거죠. 집에서 아버지가 대장이다. 그래서 심지어 뭐 삼종지덕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여자는 이런 말 하면 또 저를 또 흘겨보시든지 뭐 째려보시든지 하지 마시고요. 옛날 이야기니까. 예, 여자는 집에서 태어나면 어릴 때는 누구 따르고? 따르고 결혼하면 따르고 남편 사별하면 자식 따라 아들 따라라. 뭐 이게 삼종지덕이다. 뭐 이런 정말 지금 뭐 그 뭐 MZ 세대가 아니라 젊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어디서 사석에서 뭐 대화 중 이런 이야기 했다가는 돌맞아 죽기 딱 진짜. 네. 저 연배 비슷한 분들 절대 이런 이야기는 입에 올려서도 안 됩니다. 뭐 그날 저희들은 너무 뭐 익숙하게 들었고 자라났던 그런 세대고요. 뭐 저도 어릴 때 제가 뭐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밥그릇도 못 들겠습니다. 제 할머니가 딱 앉아 있고 보고 있다가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제 이름이 흰백자에 돌석자서 집에서는 흰돌이라 불렀다고요. 흰돌아 부엌에 가는 거 아니다. 흰돌아 부엌에 가는 거 아니다. 남자는 부엌 가는 거 아니다. 와 어미야 왜 장손을 부엌 가게 만드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 실수 날 보고 지금 왜 날 보고 흘기시면 어떡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시대도 있었죠. 예, 집사님. 저도 장손입니다, 장손. 예, 대놓으니까 저는 더더욱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저희 집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남자가 최고라는 겁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뭐, 저도 그 딸하고 관계 맺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예, 지금은 좀 잘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일부러 전화 걸어서 막 며칠 전에도 딸 봄이 왔는데 뭐 우리 도다리 회라도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니? 아빠가 밥 사줄 테니까 나올래?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딸이 중학교 올라가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예, 중학교 딱 올라가니까 벌써 뭐 이렇게 잘 안 쳐다보고 이래가지고 중, 고, 대학 1학년 때까지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빠하고 나하고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 그거 보니까 이제 그 여러 연예인들 나오는데 그 최근에 우리가 남진 씨가 나옵니다. 예, 남진 씨가 나오는데 남진 씨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 물론 저보다 연배가 많긴 하지만 그분 자녀가 혹시 아십니까?
성경만 보신다고 TV는 안 보시네요. 예, 그분이 딸이 셋이고 아들이 막내가 하나더라고요. 그 이제 아들 놀라고 그랬더라고요. 예. 야, 그럼 그때는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 또 그랬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아들 놀라고 딸 하다. 그렇죠, 권사님. 네. 남자가 뭐 어쨌든 남자 있어야 된다. 뭐 그랬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제도는 가부장제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세계에서 이 가부장제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혹시 있습니까? 중국은 공산화가 되면서 거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중국 친구들하고 만나보니까 남자들이 밥을 다 해요. 남자들이 밥해요. 여자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네, 중국 친구들이. 아주 옛날에는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여자들 그 중국의 그 뭐 물론 시대마다 다르면 뭐 그 발 변종이라 그랬나요? 예, 그러면서 여자들을 굉장히 이제 구속하고 속박하고 그런 시대도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데 사실 우리 한국도 제가 이제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 역사도 좀 공부해 보니까 사실 이렇게 가부장 이런 사회가 이게 딱 정립된 게 언제라고 제가 알게 됐냐면 조선시대 들어왔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거의 동등했다. 한국도 사실은 전통적으로 가부장 사회라 말하기에는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동남아시아 어쨌든 현재 우리가 이 아시아 국가들 뭐 유럽 뭐 미국 남아메리카 뭐 이런 데 생각해 보면 어쨌든 이전에는 우리가 뭐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우리도 세계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충분히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그저 어떤 그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은 남녀 평등 뭐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벌써 예, 뭐 백여 년 이상 수백 년 그렇게 됐는데 제가 파는 일본 정도 예, 일본과 한국 정도가 이런 가부장 예, 이게 좀 그런 제도가 있는 나라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동남아 문화권에서는 가족 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동남아의 가족 문화 시작. 양변제랑 양변제 이 한자 이름을 보셔서 여러분 우리 한자를 잘 안 씁니다만은 변자가 주변 이렇게 양 끝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양쪽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왜냐니까 제가 이 문화 동남아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너무 좀 제가 어떨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다문화 가정 여성들 사이에 자꾸 일어나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친구들 좀 정상인가? 제가 지금 말을 조금 돌려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이 좀 어색한데요. 내가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 친구 이것들 사람 맞나? 제가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 좀 왜 그런 이야기 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런데 이제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결혼 제도, 가족 제도 어떤 문화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책을 살펴봐도 책이 별로 없어요. 동남아에 대한 책을 살펴보면 전부 다 대부분 어떤 책일까요? 관광책. 관광 안내 책자가 대부분이지 그 친구들의 또 역사에 관한 책들 이런 게 대부분이지 어떤 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책 뭐 이런 부분의 가족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 들어가고 최근에 뭐 한 2년 전에 제가 책을 한 거 구해서 또 이제 어느 대학 교수님이시더라 이분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자기가 이렇게 적어놨 신윤복 교수신가 아니 신윤복 씨라는 말이 그분이 지어낸 책들 이런 책들을 제가 참고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 양변제, 양변제는 동남아시아는 여성의 세계입니다. 여성의 세계. 참 우리 여성분들 얼마나 정말 한국 땅에 태어나신 게 불행하십니까? 이 참 동남아시아 쪽에 태어나셨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는 여성의 세계, 여성의 세계, 여성 세상입니다. 그래서 양변제는 아버지 계보를 따지지 않습니다. 계보를 따지지 않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저희 그 선교회에 캄보디아 친구가 이제 저희 쉼터가 있다는 말씀드렸죠. 쉼터에서 친구들이 이제 회사를 옮기면 저희 쉼터에 와서 이제 숙박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제가 숙박 이제 그 등록서를 적으면서 아이디 카드를 꼭 복사를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이디 카드를 꼭 보고 이제 적는데 이름이 에코예요. 그냥 에코, EKO. 그냥 그게 다예요. 예전에는 별로 그걸 심상치 않게 그냥 그냥 넘겼는데 보니까 이걸 공부하면서 같이 보니까 뭘 알게 됐냐니까 우리 한국에는 이름이 중요합니까? 성이 중요합니까? 물론 이름도 중요하지만 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옛날에는 뭐 옛날이라 해봤자 저희들 중학교 중학 초등학교 다닐 때는 무슨 김씨고 뭐 선생님들도 묻고 본이 어디고 뭐 이런 거 묻고 그 예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남아시아는 이 성이 생긴 게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 지금도 이 캄보디아 친구들 저는 주로 이제 캄보디아 친구들이 이제 쉼터에 많이 오고 또 베트남 친구들도 오는데. 베트남 캄보디아 친구들 이 성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그게 다래요. 그게 다요. 이름이 그냥다. 그래서 아버지 뭐 어머니 그런 계통을 따지든지 혈통을 따지든지 그런 게 없고 친족이라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제 그 형제들 중심의 친족. 뭐 우리는 뭐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또 그 형제들 또 어머니의 형제들 뭐 이런 걸 따져서 우리 친족 이런 개념들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일가가 형성되는 게 있는데 이 동남아 쪽의 친족 개념은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변 그 형제들 그렇게 해서 이 친족이 끝나는 어떤 계통을 따라가는지 부계 혈통 그러니까 성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성씨라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성이 없고 개인의 이름만 사용되었고 근대 이후에 뭐 근대라는 게 거의 1800년 중반 1900년대 들어서 이제 성이 생기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제도도 이 핵가족 제도입니다. 핵가족. 자, 여러분 우리 그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교재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핵가족.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 가족제도는 어떤 가족제도입니까? 우리 한국은. 지금은 물론 우리도 그냥 다 대부분 핵가족이죠.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대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희 어머니만 해도 굉장히 그런 게 그리우신가 봐요. 나이 이제 연세가 되셨으니까. 그래서 뭐, 제가 뭐 30대 저희 할머니만 계실 때도 명절 되면 그냥 다 모였거든요. 다. 한 20명씩 모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뭐 전부치고 뭐 지금도 그렇게 또 하시죠? 여러분들도. 그게 이제 한국의 어떤 가족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남아 쪽은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으로 그 아버지 엄마하고 그 자녀들이 그냥 그렇게 모여서 사는 그래서 이 캄보디아의 어떤 그 주거 개념도 우리 대가족에서 우리 주거 개념은 보통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여자분이 결혼하면 어디로 가요? 시댁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참 지금하고 참 안 맞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계시는 뭐 30대 40대 주부 우리 집사님들은 아이고 뭐 옛날 소리 하고 있어 뭐 막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세대 50대 60대만 가도 다들 좀 그런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명절 되면 다 모여야 되고 어떤 분은 대가족에 대한
우리가 향수도 있고 또 그게 우리의 가족이다 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동남아 쪽은 핵가족이 가능한 이유가 주거 형태가 신처제라는 겁니다. 신처제. 신처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주상가옥 뭔지 아시죠? 혹시 주상가옥? 예, 우리 지금으로 좀 우리 빌라의 그 필로티 형태입니다. 예, 예, 물론 이제 뭐 예, 베트남의 하노이나 뭐 이렇게 대도시, 예, 캄보디아 뭐 프놈펜이라든지 태국의 뭐 대도시에 가면 우리 뭐 별 차이가 없죠. 다 콘크리트 건물로 이렇게 짓습니다만은 여러분 시골에 가서 주상가옥 보신 분 계세요? 캄보디아, 베트남 주상가옥. 아, 예, 예. 보셨죠, 그죠? 네, 네. 밑에는 2층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밑에는 주로 누가 있던가요? 예, 개하고 돼지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예, 막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2층에서 밥 먹고, 이제 밥 먹은 거 남은 거 그냥 던져놓으면 와서, 개들이 와서 먹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무슨 우리 생활을 이제 벽돌로 지은 게 아니라 뭐로 지었어요? 나무로 다 지었어요. 그게 전통적인 이제 가옥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짓기도 쉽죠. 땅도 있죠. 짓기도 쉽죠. 결혼하고 나면 땅 좀 넓은 데 있으니까 가서 야 나무 베어다가 남자들 몇 살에서 뚝뚝뚝뚝 이제 지어 놓으면 그냥 그렇게 자기들 신혼 살림이 신혼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상가옥이라는 손쉬운 주거 형태 때문에 핵가족 또 이런 신처제 이런 것이 형성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이야기들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이야기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한국에 와서 사는 이주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예.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양변제, 핵가족, 양변제와 반대되는 가부장제도 핵가족과 반대는 대가족 이런 개념이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 그것 때문에 이혼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가 그거 이야기했죠. 이해 못하겠다. 저 친구들 이해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기회가 있어서 사상 구의장을 만날 시간이 좀 면담이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상구에 얼마나 이혼율이 높은지 아느냐. 뭐 사상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전체에 한국의 이혼율도 낮은 편은 아니죠. 다문화는 두 배, 세 배입니다. 저희 사상구 제가 사역하고 있는 감전동 사상구는요. 제가 조금 뻥쳤다고 생각해도 좋은데 90%가 이혼한 친구들입니다. 그럴 이유가 있어요. 네, 사상구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저도 오늘 한번 같이 가보고 싶어서 오늘 이제 마치고 나면 저쪽 경주 저쪽 근처에 있는 공단 지역에 지금 이제 신방 가시죠. 네, 전도 가죠. 전도. 네네. 전도 가는데 거기는 제가 공단 지역이죠. 무슨 공단입니까? 왜? 아, 여러 군데 있죠. 그죠. 공단이죠, 공단. 그 공단 지역에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거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왜요? 그건 그냥 뭐만 있어요? 공장만 있어요. 근데 사상구에는 전통적으로 오래된 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바로 공장 있고 바로 옆에 학교 있고 학교 바로 옆에 슈퍼마켓 있고 이마트 있고 시장 있고 유치원 있고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와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장 봐가지고 밥 해가지고 애 먹이고 애기가 학교에 가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혼율이 높아요. 그래서 그 이혼한 친구들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삼덕초등학교라는 곳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약 50%가 지금 넘어가요. 그래서 그 교량 선생님을 한번 만나더니 교량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곳에 학교 잘 다니던 한국인 부모 가진 애들은 이제 나가고요. 다문화 가정 애들만 자꾸 찾아 들어와요. 한국인 엄마들은
이 다문화 가정 애들하고 이 어울리는 게 끊임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빼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문화 가정 엄마들은 여기 소문 듣고 좋다 싶으니까 자꾸 이사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다문화 가족의 부처제, 처거제라는 게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처제, 처거제, 시작. 신부 친정에다가 새 살림을 해요. 우리는 어디 들어가요? 남자 집에 들어가요. 여기는 신부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부처제, 이 부가 아내 부자죠. 처거제, 처. 아내 처죠. 이쪽으로 들어가 산다. 자, 그래서 동남아 사회는 어떤 사회다? 모계 사회다. 여성의 사회다. 한국은 여성의 사회입니까? 남성의 사회입니까? 여전히 남성 사회라고 우리 여성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꼽지만 아직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성 카르텔이 그죠? 남성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남자들만의 이 리그를 형성해서 좀 그런 게 불이익을 받으시죠. 그래서 더 여성분들이 더 근데 참 뭐 지금 공무원은 거의 뭐 60% 이상이 다 여성분들이라 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남자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어찌 보면 요직에는 여성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위에 이제 명함만 달아놓는 그런 자리에 남자들이 좀 더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자, 모계사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성이 가장의 역할을 한다. 여성이 가장.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기억하셔야 돼. 이 그냥 액면 그대로 이주 여성들은 그 자기 생각의 이 개념 자체가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는 가부장 사회에서 살아와서 지금 우리 젊은 여성분들도 우리도 여성이 남성 뭐 이러지만 알게 모르게 흔적이 남아 있다고요. 그렇죠? 중요한 일을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여성이 스스로 결정하기는 좀 망설여지고 남편에 좀 의존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주 여성들은 안 그래요. 누가 가장이다? 이주 여성 자기가 가장이라잖아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제적 부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농경사회니까 이제 제가 이걸 조금 제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요. 농경사회니까 제조업 이런 사회가 아니고 보십시오. 집도 짓기가 쉬워요. 나무 그냥 나무 짝대기 물론 우리가 뭐 나무 짝대기 해가지고 바람 불면 넘어지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위에 뭐 지붕 올리는 것도 뭡니까? 야자수 나무들 잘라가지고 그냥 갖다 올리는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여성들도 하려고만 하면 못할 거는 없다.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가서 부지런하게 농사짓는 거는 남자가 잘하겠습니까? 여자가 잘하겠습니까? 제 생각에 여자가 잘할 것 같아. 왜? 우리 한국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고 동남아는 주구장창 뭐만 있어요? 여름만. 그래서 거기는 굳이 나가서 굳이 예를 안 써도 뭐 씨를 안 뿌려도 어디서 바람에 날려온 씨앗들이 뿌려져가지고 떼돼서 나가보면 벼가 자라있어 안 자라있어? 자라있어. 나가보면 그냥 야자수 열매 먹을 게 주렁주렁 매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먹이는 거 챙기는 거 남자가 챙길까요? 여성이 챙길까요? 여성들이 챙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동남아 사회에서 이 여성들이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게 이렇게 조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도 여러분 혹시 동남아 쪽에 이렇게 가보셨어요? 저도 지금 제가 좀 오래됐지만 파키스탄하고 이렇게 제가 네팔, 인도 이런 데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시골 지역에 이제 가 있어 보면요. 지금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여자분들은 부지런해요. 그쪽에서 주로 그 뗄감으로 쓰는 게 뭔지 아시죠? 뗄감, 소똥. 소똥 끌고 다 여자들이 소똥 끌고 있어요. 그래서 소똥 끌어가지고 이 머리에 이고 가요. 또 소똥 아니면 나무 이런 것들
나무천지인데 나무 이렇게 장가지 같은 것들 여자들이 그 살이 있고 장가리들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머리 이거 가는 거 가고 있어요. 남자들은 뭐 하느냐? 남자도 할 일 없이 그냥 조그마한 전판 앞에 그 짜이 파는 데 앉아가지고 입담배 입에서 빨간 그 입담배 아시죠? 그런 거 대퇴 뱉으면 벌건 거 툭툭 그런 거 씹으면서 그냥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야기만.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나중에 동남아 쪽에도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 프놈펜의 대도시 같은 곳은 뭐 우리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 어제도 제가 구청장 구의장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하냐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 다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이 친구들이 다 어느 지역에서 올까요? 대부분은 시골에서입니다. 시골에서. 프놈펜, 호찌민, 사이공 이런 데는요. 그런 데서 자리 잡은 친구들은 한국에 올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살만 해요. 거기도. 거기도 살만 해요. 자기들은. 근데 한국에 들어오는 대부분 거의 80% 이상은 학력을 따져보면 거의 평균이 한 중졸 정도 될까요? 초졸도 상당수가 있어요. 초졸도.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뭐 했나 물어보면 대부분이 농사 지었어요. 하는 일 없었어요.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한국에 공장 다니면서 일하고 자기들이 이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동남아 사회는 가보면 별로 하는 일이 없이 그냥 이 시골 지역에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성이 가게 경제권을 쥐고 있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고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이 떠나며 주로 양육한다. 그런 겁니다. 남편이 가요. 제가 쇼크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주 여성들이 결혼 두 번, 세 번, 남자친구들 두 번, 세 번, 꼭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동거를 하는데 두 번, 세 번은 예사예요. 혹시 그런 경우 봤습니까? 못 보셨어요? 나는 내 주변에 결혼 이주 여성하고 같이 살고 있다. 내 이웃에 결혼 이주 여성이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다. 나는 만나본 적이 있다는 분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 아, 예, 예.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어떤 이주 여성을 잘 사는 가정도 있어요. 제가 그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 강의할 때, 여러 가지 부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잘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결혼 이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형태는 주로 이제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서 들어온 이주 여성들. 그럴 경우에는 한국인 남편과 나이 차이가 보통 몇 살? 한 20살 정도 차이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또 가정의 경제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또 그 남편이 나이가 거의 한 60 또는 50대 중반 되다 보니까 직업도 직장 생활을 정기적으로 하지도 잘 못하는 사람도 상당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혼율이 굉장히 높죠.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 와서 한 10년 애기 놓고 한 10년 살아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지옥이네 이거. 이 나이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네. 그거 이제 이혼을 하게 해버려. 그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는 자기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하고 동거를 하게 됩니다. 동거를 하게 돼요. 동거하다가 외국인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한국에 있는 기간에 얼마? 4년 10개월 있다가 자기 나라로 가버려요. 그런데 결혼 이주성은 눈도 깜짝 안 해요. 그 사이에 애기도 낳았어. 야야, 어쩌라 그러노? 목사님 괜찮아요. 뭐 내가 기르면 돼요. 난 처음에 이게 뭐야? 아니 얘들 무섭지도 않아. 우리 한국
권사님, 딸이 만약 그런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발짝 뛰고 진짜 완전히 뭐 돌아가실 노릇이죠. 예.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러고 이제 몇 개월 지나면 또 다른 이주 여성이 또 와가지고 또 살고 있어. 이주 남성이 와서 또 같이 살고 있어. 그럼 처음에 한국 남편하고 사이에서 난 자녀가 있는데 걔들은 벌써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돼요. 중학생 되든지. 그럼 걔들이 와서 이제 아직 어린 애들이니까 어떤 애는 명랑한 애는 와서 그래. 우리 아빠 집에 왔어요. 그래. 엄마가 아빠라고 부르래요. 도대체 이게 사람이가. 그래서 제 생각이 집사님 용서하십시오. 이 동물의 왕국이 우리 한국 사람들, 저 한국 사람 맞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래서 도대체 뭐야 이 사람들. 그때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아는 척 했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동남에 대해서 그냥 동남아는 가난한 나라, 간단하게 놀러가기 좋은 나라, 그 정도예요. 사실 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단지 우리 선교사가 가는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나라, 그냥 그것만 딱 알고 있어요. 그래 놓고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걸 다른 말로 따라합니다. 무시. 그게 바로 무시예요. 그게 바로 무시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도 그래서 그때 회개를 많이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뭐 아는 것처럼 그냥 도와준다 그러고, 너희들 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자녀들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러고. 물론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죠? 그러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너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도요, 아까 손 드신 분들도 제가 그 한번 좀 이렇게 알고 싶은데, 제 사상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 그 자녀들은 보통 2살, 1살 되면 다 자기 엄마한테 다 보냅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으로. 예. 네. 그래서 걔들이 언제쯤 오느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들어와요. 그래서 걔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한국말이 어렵죠? 응. 그래서 참 거기에 생기는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그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어머니가 캄보디아 친구예요. 캄보디아 친구인데 그 딸아이가 낳고, 그 딸아이를 낳고 나서 낳았을 때는 난 못 봤어요, 그 애를. 그 딸아이가 영숙이라고 합시다. 영숙이가 태어났을 때 못 봤어. 근데 영숙이가 7살 돼서 한국에 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센터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있는데 캄보디아 말을 잘해요. 그때 캄보디아 말만 해요, 처음 왔을 때는. 그래서 우리 센터에 와서 한국말을 가르치고, 이제 그러면서 옆에 있는 서감 초등학교로 갔고 학교에서 적응을 해 나가요. 엄마가 좀 싸나워요. 엄마가 좀 싸나워요. 그 동네 캄보디아 친구들이 그 엄마를 뭐라고 하냐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해. 이제 얘들도 한국말 재수 없다. 저들끼리도 이제 좀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친구가 좀 싸나워요. 싸났고, 이제 그 이 영숙이가 이제, 그리고 그 엄마도 이제 캄보디아 근로자를 만나 또 아기를 또 낳았어요. 그래서 이 영숙이가 뭐냐면, 목사님 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 가면 엄마가 계속 그 동생만 내 봐라 그래요. 전화를 했어요. 캄보디아 엄마야, 왜 그러니? 영숙이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걔도 놀아야 될 거 아니냐? 왜 애를 자꾸 봐라 그러냐? 그러니 목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캄보디아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 캄보디아 친구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 한국 어머니들만큼 이렇게 감싸 안고 하는 그런 모성애. 그게 참 어려워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는 판단한다는 게.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좀 유별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교육이라든지 자녀를 내 강아지 하면서 막 이렇게 감싸 안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 절절한 어머니의 사랑에 있어서 참 우리 한국 민족은 참 그런 것들이 이 우리 한국 민족을 형성하는데 어머니들의 역할이 참 컸다는 생각은 하게 돼요. 캄보디아 그 친구,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결국 초등학교 5학년 되니까 공부를 가르치는데 영숙이가 진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지적장애야. 내 생각에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그죠? 성장 과정에서 한 살, 두 살 때 캄보디아에 가서 그 사이에 살면서 그 사이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모르지만 어쨌든 또 한국에 와서 또 그런 조금 센 엄마 밑에서 또 지내면서 어떤 충분한 결국은 그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얘가 한번 가출을 했어요. 목사님 난 뭐 집에 못 있겠어요. 결국에는 지난달에는 영숙이가 나는 엄마랑 안 살래요. 이제 자기가 딱 중학교를 이제 갔거든요. 이제 중학교, 올해 중학교 갔는데 엄마랑 안 살래요. 엄마도 나도 너 안 키운다. 그 아빠가 저 전라남도에 있어요. 전라남도에 시집왔던 애인데 그 엄마가 이 사상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런 애들이 꽤 있어요. 그 전라도에 있는 그 아버지한테도 우리가 연락을 했더니 아버지도 나도 안 키운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우리 센터에 왔더라고요. 어디로 갔냐면 결국 이제 구청에 아동학대팀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그런 데서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아동학대팀에서 이제 단기, 청소년 단기 이용시설, 장기 이용시설 그런 데가 또 있습니다. 시설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제 오랜만에 한 두 달 만에 봤더니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더라고요. 밝아지고. 그래서 뭐 엄마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이 이주승들이 가지는 이 자녀 또 자기들이 가지는 어떤 결혼 어떤 가정에 대한 생각이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 데서 생겨나지는 우리의 오해들 또는 그들이 가지는 어떤 가정의 어려움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혼과 이혼 한번 보십시오. 결혼과 이혼. 자, 신부대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신부대, 신부대 읽습니다. 시작.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이나 이 친구들 물어보면 이제 나이가 이제 장가 가야 되네 이러면 목사님 돈 없어서 장가 못 가요 그래요. 돈 없어서 장가 못 가요. 돈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대를 지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대는 신부의 목으로 간직하고 신랑이 재력이 없으면 대릴사위로 처가살이를 해야 된다. 대릴사위, 우리 대릴사위라 그러죠. 이런 친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 살고 있노? 우리 그 와이프하고 와이프 엄마하고 같이 산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신부대는 동남아에서 여성의 높은 가치와 지위가 사회관습과 제도에 반영된 결과이고 자 다음 가지 있습니다. 여성의 이혼으로 이어지며 재혼과 사혼이 빈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남아의 결혼은 일시적 동거부터 제도화된 형태까지 다양하고 틀에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주 여성들이 가지는 어떤 삶의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참 이상하다, 이해 안 된다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또 더더욱 우리는 또 성경의 기준에서 또 이제 보게 되면 이건 어떤 죄악된 어떤 결혼 문화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딜레마를 가집니다. 물론 이제 필리핀 사회 가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필리핀 이제 이주민들이 했는데 자기 필리핀에
본 가족이 있는 친구들이 또 여기서 와서 결혼, 목사님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필리핀 친구들도 그래요. 저희 그 사상구에 있는 필리핀 친구들도 대부분 동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그래요. 응, 목사님. 다 본국에 다 가족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그렇게 자기들의 이게 이제 뭐 그냥 예사스러운 그런 어떤 문화로 뭐 결혼 문화인데 이제 참 고민스럽습니다. 자, 동남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는 없는데 제가 몇 가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동남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식문화들. 여러분 동남아 베트남 식당, 베트남인들이 하는 베트남 얘기 쌀국수 집도 여기 있습니까? 가면 소스 혹시 보시죠? 소스가 보통 무슨 소스입니까? 그게 생선 액젓. 동남아 여행 가보면 대부분 그 나오는 그 향신료들이나 이런 그 젓갈 종류 전부 다 생선 액젓, 생선 액젓. 그게 제일 기본적인 어떤 그 음식 문화입니다. 그 거기에 이제 딱 길들여 있는 친구들이니까 제가 그 뽀라옥 말씀드렸죠. 뽀라옥. 뽀라옥이라 부릅니다. 캄보디아 친구들이 생선 액젓 이름은 뽀라옥.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많은 양념장이도 하나 있어요. 그 삼발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매운 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뭡니까? 양념 베이스는 콩이죠. 콩. 그죠? 콩으로 만드는 간장, 된장, 고추장. 이 세 가지 우리 어머니들 다 손에서 마술을 부려가지고 요리가 다 나오죠. 완전 달라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우리 외국 친구들한테 우리 밥 먹으면서 된장국 내지 뭐 이렇게 내놓으면 그 친구들 입맛이 안 맞을 수가 많죠, 아마. 어떤 친구들은 맛있다고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익숙한 것은 생선, 액젓 이런 종류의 양념 그런 형태인데 우리는 콩 베이스가 된 이런 것들을 자꾸 제공하니까 어렵죠. 모계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필리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필리핀에 가서 그 제가 2019년도에 필리핀에 그 클락기지 있지 않습니까? 클락기지 필리핀 마닐라에 배우면 클락기지 앙헬로스 혹시 다녀 예, 그쪽에 갔는데 클락 미군 기지라고 있어요. 그 앙헬로스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조그만 도시 이제 주변에서 그 사역을 하시는데 한 분은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뭐 그 동네에 뭐 마을 회관 같은 곳이 있는데 막 시끌벅적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나보고 목사님 제가 이제 구경하고 갑시다. 참 재밌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뭐냐면 그 동네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주로 젊은 아이들이 이제 일종의 미스 앙헬로스를 뽑는 거야. 아, 이제 여자 아이들이 이제 멋지게 드레스 차려입고 나와서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이고 이제 걸어가 워킹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 막 박수 치고 환호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걸 좀 보고 있으니까 톰보이. 여러분 톰보이 아십니까? 톰보이를 뭐로 옛날에는 톰보이라는 그 무슨 브랜드도 있었잖아요. 옷 브랜드. 그 톰보이를 누구 보고 톰보이라 그럽니까? 요즘은 보이시하다는 말로 대신하죠. 보이시하다. 예. 여성들이 남성스럽게 보이는 걸 톰보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 톰보이 패션이 이렇게 멜빵 청바지 입고 이렇게 남자 예. 여자가 남자처럼 좀 이렇게 남성스럽게 하는 거니까 톰보이. 그런 것도 선발돼야 돼요. 그거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좀 이해가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그런 거 좀 익숙하죠. 여성들이 남성만. 그런데 그 다음 순서에 제가 쇼킹했던 게 남자애들이 여장을 해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막 화장하고 여자 옷을 걸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환호가 크게 나와. 예. 그래서 이 뭐냐 그러니까 그 선생님 웃으면서 목사님 필리핀의 여성 사회입니다. 남자가 여자 되는 거를 이건 우리 같으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좀 감추고 싶은 이야기인데 무슨 이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걸 권장하는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에도 필리핀 가정들이 있거든요. 필리핀 가정이 있어서 그중에 남자의 하나가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걔가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남자애가 덩치는 큰데
근데 그 주변에서 필리핀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준호는 굉장히 스페셜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 남자지만 여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 친구들이. 제가 그래서 쇼크를 좀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동남아 사회는 이 여성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용인되고 자기들이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여가 문화,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캄보디아 친구들 뭐 파티하고 하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쫄천함 축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쫄천함 축제. 혹시 캄보디아 친구들이, 우리 캄보디아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3월 달쯤 되면은 3월 중순, 올해는 4월 초라고 들었는데 이게 이제 음력을 쓰니까 동남아의 신년은 다 4월인 거 아시죠? 네, 음력을 씁니다. 음력. 우리보다 좀 늘, 우리는 베트남하고 한국, 중국은 음력 정확하게 우리가 2월 달에 구정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동남아의 구정은 4월 달에 있습니다. 지금 파키스탄은 지금 라마단 시작했습니다. 3월 10일부터. 거기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슬람 역이라 그러는데 이슬람 역에 따라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지금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스리랑카, 네팔, 여기 쭉 태국, 미얀마, 라오스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건 주로 4월에 캄보디아는 촐천함이라 그럽니다. 촐천함, 새해로 들어간다. 신년이라 그럽니다. 그때 되면 아마 한글 교실 쑥 빠질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 예배 시간에도 아마 그 친구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게 재밌죠. 이 동남아는 대부분이 종교가 뭡니까? 불교 또는 힌두교의 성격이 강한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힌두교를 어떻게 우리가 뭐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기독교는 종교적인 형태를 볼 때 유일신론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힌두교나 불교는 뭐라고 부릅니까? 범신교라 부르죠. 범신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게요, 캄보디아나 동남아 친구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제가 믿는 코끼리 신, 뱀 신, 무슨 신 플러스 원이에요. 그래서 믿는다, 그 친구들이 뭐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 영접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럼 너 다른 신들 다 부정한다는 거냐? 자기들로서는 그냥 플러스 원 하나도 하는 거예요. 저하고 가깝게 지낸 스리랑카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가 스리랑카 부산에서 지금 사업을 제법 크게 해요. 사업을 크게 하고, 이 친구가 이제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스리랑카 식자재들이 있죠. 식자재들을 가지고 지금 전국에 자기가 지점을 다 냈어요. 지금 사업을 크게 합니다. 하는데, 이 친구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1톤 트럭에 이제 타면 이 친구 내보고 모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제 딱 트럭에 타면 트럭 앞에 그 백미러 있는 거기다는 십자가 목걸이 하나 딱 매달아 놨어요. 그 앞에 그 차 앞에는 보면 부처상을 하나 딱 이제 스티커로 붙여놨어. 그리고 그 옆에는 액자가 있는데 액자 안에는 성모 마리아 또 상을 딱 해놨어. 그 찬디야, 네가 예수 믿으려면 이거 다 없애야 된다. 목사님 왜 그래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동남아는 그렇습니다. 동남아는 신의 세계예요. 신들의 세계입니다. 신들의 세계. 그래서 그들이 무슨 교회 출석하고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렇게 뭐 말하는 거, 자기들이 이왕 가지고 있는 거에 하나 더 하면 더 좋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스리랑카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여가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그 스리랑카 친구, 제가 이름까지 말해버렸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 코로나 전에 내보고 이제 목사님 우리 여동생이 결혼을 합니다, 같이 결혼식에 가입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자기 특별한 손님을 좀 초대를 해요. 그래서 야 찬디야 돈 없다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 끊어 와가지고 이제 도와주면, 제가요 베트남 그 외국 친구들 말대로 했으면 벌써 내가 모든 나라 한 10번은 더 갔다 왔어요. 무슨 월급 받는다, 퇴직금 받아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하선 말이, 목사님 이거 받고 나면 저랑 같이 인도네시아 가요, 이거 받고 나면 스리랑카 가요, 이거 받고 나면 네팔 가요. 그리고 실행한 친구는 그 친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스리랑카를 갔다 오게 됐는데 특별한 이제 손님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야 결혼 문화가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 건 진짜 옛날 꽃날 이야기죠. 보면 남편 남자 신랑 집에서 뭐 1박 2일 그냥 마당에다가 장펴 놓고 잔치 벌이고 또 신부 집에 가서 또 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 영화나 옛날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예, 지금도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스리랑카 그 결혼을 했는데 그 가니까 거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놨나니까요. 웨딩 타운을 아예 만들어 놨어. 스리랑카 더우니까 약간 산 중턱 지역에다가 웨딩 홀을 만들어 놓고 또 방갈로들을 한 10개, 20개 지어 놨어요. 그 내부 방갈로 아예 통째로 하나를 주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지내세요. 그 멀리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 거예요. 그걸 갖다 이틀 동안 하는데 신랑 집에 사고 나서 또 신부 동네 가서 또 해요. 그 동네마다 그런 웨딩 타운이라기엔 좀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말하면 결혼식장이 그냥 이런 거 하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예. 거기서 1박 2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를 데려간 스리랑카 그 친구 내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얘들요. 이라고 이제 거지요. 거지. 예. 그 한 번 이러고 그 필리핀 그 선교사님들도 그러더라고. 내보는 말, 목사님 얘들은 1년 벌어가지고 하루 다 먹고 다 쓴다는 거예요. 하루. 그것도 내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이주 여성들도 자기들 생일잔치 보면 생일에 가보면 여러분 우리는 생일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뭐 생일잔치 한다면 그래도 음식점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식사를 같이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생일 파티 한다고 옷도 또 따로 새로 하나 사 입습니까? 뭐 이제 그렇지는 않잖아 그죠? 그 친구들은 그 저희 그 덕포동에 가면 덕포 시장 안에 가 보면 이 행사복을 따로 팔아요. 그 이걸 제가 이제 용어가 우리 한국 그 좀 유흥 쪽에서 입는 홀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입어요, 그 친구들이. 어, 그런 걸 입고 막 온 치장을 다 하고 와 가지고 이제 생일 파티를 즐기는 거 하루. 물론 뭐 모두 다 한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친구들은 그런 문화가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옆에서 보면 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만약 권사님이 그 친구들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겠죠. 그럼 뭐랍니까? 우리 입에 달린 말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좀 아끼라, 좀 아끼라, 아끼야. 너가 지금 어떻게 사는데 이래 살아가 되나? 저금도가 아껴 살아라. 저도 그랬겠습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저도 그러죠. 당연히 아껴 살아. 그럼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제가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한 게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당장 그 제 앞에서 당장 그렇게 반박하진 않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한국 사람들은 참 불쌍해요. 늘 저렇게 일만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일만 하다가 죽으려고 그래요? 인생을 왜 즐길 줄을 몰라요? 근데 그게 꽝. 전체는 꽝 오더라고. 어. 맞아. 난 우리 어머니 보면 좀 불쌍하거든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좀. 우리 아들도 그래요, 날 보고. 아들도 날 보고. 저희 아들이 이제 20대 중반인데, 아빠 좀 즐기면서 사세요. 아빠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요즘 아마 MZ세대나 20대, 30대 초반에도 아마 그런 생각들 다 가질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신조어도 생겼잖아, 그죠? 욜로족인가요? 뭐 그런 이야기들 하죠. 근데 이 동남아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그냥 그게, 아, 자기들이 문화예요, 문화. 즐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보기 그렇게 즐겨도 자기 나라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게, 어때요? 하루에 그렇게 신나게 즐기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왜? 문 열고 밖에 나가면 자연이 만들어진 쌀나무가 있어. 또 모든 야채 과일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집도 또 겨울 오면 문풍제가 붙이고 바람 불까 뭐 이래가 걱정하고 이래서 뭐 저 나은 집 이런 거 하는데 그 친구는 그 동남아 쪽은 그런 거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좀 태평스럽고 어찌 보면 우리가 보면 너무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긴 한데 우리하고는 다른 그런
그런 어떤 생활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애로와 오해를 보시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주 여성의 친정 송금, 동거와 재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가족이 어떤 제도다? 가부장 제도다. 결혼 이주생들은 어떤 제도에서 살아왔다? 양변제. 양변제에서 모계 사회, 여성 중심의 사회에 살아왔다. 그래서 남편의 어떤 간섭, 남편의 지시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남편은 말이지 목사님 어떻게 내 돈 쓴 거 하나 다 알려고 그러냐고.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남편 입장은 이해가 돼요. 이주 여성 향이 와서 한국의 물정도 모르고 생활 잘 모르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불만 중에 하나가, 왜 남편이 월급에서 내한테 용돈만 주고 내가 살림을 못하게 하느냐. 한국 여성, 한국 가정들 중에도 제가 진짜 돈을 못 버니까 저는 많이 다 맡기고 사는데, 좀 많이 버리시는 분들은 그러는가 봐요. 남편이 돈 주머니 차고 이제 여성 부인들한테 이제 그냥 살림비만 주고 그러는가,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는 모양인데, 또 그게 이주 여성들이 가지는 이제 불만이 그런 거예요. 또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에 대해서 자기가 어머니니까 뭔가 하고 싶은데 하지는 못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또 있어요.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면 뭐 옷도 하나 사주고 싶고, 자녀에 대해서 무슨 학원에도 보내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어머니니까 좀 해주고 싶은데, 경제적인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도 않지, 또 자녀의 어떤 그런 학교제 교육에 대한 상황들도 모르지 하다 보니까 결국 누구의 주도하에 가정의 모든 것이 돌아갑니까? 가정의 남편들. 또 남편이 안 해주면 누가? 시누이가. 시누이가 안 하면 누가? 시어머니가 하니까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혹시나 좀 우리 다문화 가정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이걸 좀 고려하셔야 된다. 그래도 일정 영역을 조금씩 더, 비록 이주 여성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하는, 네가 해봐라. 좀 실수하더라도 요건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자기의 어떤 주인 의식도 느끼고, 한국 사회에서 내가 그래도 일원이 되었다, 내가 한국 가정에서 한 일원이 됐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옆에서 다 지시하고 간섭하고 통제하고 하다 보니까 이 이주 여성들의 마음이 자꾸만 좁아지는 겁니다.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자기의 자리가 설 자리가 없고, 자기가 그러니까 그 가정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가부장 제도가 가지는 한국 사회의 이런 모습들이 이주 여성들에게 주는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친정 송금. 친정에 송금, 돈을 보내는 거 있어요. 돈 보내는 거. 제가 이 상담을 종종 받는데, 한국 남편들이 그래요. 아, 우리 베트남 우리 와이프가 지금 공장 일을 뭐 내가 다 월, 자기가 그 택시 기사, 남편이 택시 기사분이에요. 내가 충분히 버립니다, 목사님. 버려서 이제 그분은 그래 이제 용돈만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용돈만 주지 말고 일정 부분은 자꾸 그 베트남 부인이 살림할 수 있도록 좀 드리라고. 뭐 줘봤자 그 얼마나 뭐 많이 하겠냐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하는 거니까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 점에서 한국에 우리가 좀 반성할 부분이 있어요. 반성할 부분이 있고, 이제 이주 여성 그 자기가 충분히 버렸는데 자기 부인이 이제 공장에 가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공장에 가서. 그 왜 공장에서 일하려면 그럽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은 그동안 내가 그 우리 와이프 집에다가 매달 얼마씩 줬는데 그동안 많이 줬으니까 이제 안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공장에서 돈 벌여가지고 자기 보내겠다. 그래서 하려고 한다.
근데 자기가 너무 걱정이 된다. 얘가 또 공장에 나가게 되면 또 공장에 나가서 자기 베트남 친구들하고 어울릴 거고 뭐 이래 이제 약간 이제 간섭하고 통제하는 게 단지 어떤 그런 경제권 생활 것뿐만 아니라 교제권까지 간섭을 많이 해요. 교제권. 그래서 어떤 지나친 사람들은 한국 시어머니라든지 남편들은 뭐까지 간섭하냐면 카카오톡, 카톡,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왜 걱정합니까? 괜히 나쁜 데 물들어가지고 또 집에 또 나가고 이혼하고 이런 것까지 연결될까 싶어서 하는 그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여러분 만약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정말 지독한 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송금하는 이런 부분도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보십시오. 아까 그 동남아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자기가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의 역할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기 친정, 자기 고향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자기가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가장으로서. 자기가 살았던 문화권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또 우리 뭐 사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 돈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싸우고 다투고 이혼하는 문제까지 가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가부장 사회에서 생기는 또 그 이주여성들이 양변제, 모계사회, 여성의 사회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좀 인식하고 정말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어제 제가 구회장 만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에서 제발 사상구에 살고 있는 우리 다문화 가족 남편들에게 교육을 좀 시키자. 좀 우리가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어 교육, 한국 음식 교육 그거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거 너무한다. 그거 자꾸 하니까 이주 여성들이 뭐라고 그러냐. 왜 자꾸 우리를 한국 사람 만들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베트남 사람인데 우리는 캄보디아 사람, 필리핀 사람인데 왜 자꾸 우리를 한국 사람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 말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양방교육, 쌍방교육을 해야 쌍방교육. 우리 외국인 이주여성을 받아들이는 가정의 남편과 시부모들과 그 친척들은 틀림없이 베트남의 문화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베트남의 가족제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또 베트남의 언어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배우는 그런 기초 소양들을 갖추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이혼을 방치하고 있는 거다. 국가가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국가가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거. 이혼을 최소한 나이 연령 제한도 좀 연령 제한 최소한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 드렸죠. 15세 정도로 한정시키고 지금 무슨 해피 프로그램에서 그 이주 여성들의 그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건 뭐 4시간인가 정도밖에 안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게 하는 거라. 그게 아니고 계속 좀 교육을 시켜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유주여성과의 관계 사이에서 이런 그 사람들이 문화를 이해하고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한국 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유주여성이 동거와 재혼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주여성들이 자국 근로자들하고 결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빈번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틀림없이 우리 성경에 비춰봐도 잘못된 부분이긴 한데 이제 뭐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음식. 예, 우리 이주여성들 사이에서 이제 결혼 처음 와가지고 시어머니하고 식사하다가 식사하는 도중에 이제 한 에피소드입니다. 이주여성이 식사하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이제 전화를 받으러 이제 핸드폰 받으러 쭉 갔어요. 그게 거의 식사를 다 마친 거라. 그래서 그 이주여성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식사를 거의 다 마쳤으니까 그 이제 식사 그 자리를 자기는 치운다고 반찬을 다 갖다 다 버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난리 나죠. 예. 무슨 문제입니까? 밑반찬 문화. 전 세계에서 밑반찬 문화가 있는 것은 다 어느 정도 있겠지. 유럽 사회도 밑반찬은 뭐가 있습니까? 소세지라든지 뭐 치즈라든지. 그러나 그거는 잘라가지고 잘라서 먹는 만큼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콩나물 내놨다가 먹고 뚜껑 닫아가 다시 냉장고에 넣고 멸치 내놨다가 또 먹고 넣고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버려놨으니 어머니가 보고 처음부터 아이고 이거 아끼지도 모르는 며느리 왔다고 그냥 등짝을 그냥 때리고 난리가 처음부터 사이가 그렇게 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쪽 동남아 여행해 보시면 동남아 음식 문화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 먹고 버리는 거죠. 그죠? 예, 밑반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완디시예요. 완디시. 완디시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문화는 이게 그냥 끼니 때마다 굳게 참 어머니들 훌륭하십니다. 나물, 시금치 나물, 숙주 나물 해놨다가 그냥 먹고 또 엮고 먹고 또 엮고. 이 처음에 뉴스들이 거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아니, 한번 무슨 버려야지 왜 뚜껑 닫다가 또 엮냐고, 냉장고에. 더구나 시골에서 온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냉장고 문화에 익숙하겠어요, 안 익숙하겠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런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해들이 이해가 없어가지고 이런 갈등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가족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한 시간 강의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 딱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저도 지금도 갈등해요, 갈등. 유수선 볼 때마다 또 나올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많이 만나보시고. 많이 만나보시고 그 사람들하고 또 잘 모르고 있으면 물어보고 잘 물어보고 그래서 대화해보고 이준의 종교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시간을 제가 많이 너무 많이 가족제도 썼는데 여러분 제가 이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울산에 이슬람 사원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울산 이슬람 센터가 있고요. 울산시 동구 방어동 북진 오길에 저런 마스지트라는 마스지트 기도소입니다. 기도소가 있습니다. 거의 지금 동네마다 대한민국 동네마다 동네마다라는 말이 동네마다라는 말이 각 우리가 할 말을 행정 동마다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슬람 친구들이 있는 동네는 다 있습니다. 저희 사상구에도 있습니다. 사상구 개법동에 있습니다. 김해 지역에 가면 김해는 로데오 거리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한 이슬람 기도소가 최소한 다섯 개 있습니다. 국가별로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도소, 우즈베키스탄 기도소, 파키스탄 기도소 다 기도소가 따로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논쟁이 됐던 기도소 최근에 논쟁이 됐던 그 도시 경북대학교 앞에 경북대학교 앞에 이슬람 사원 짓는다고 혹시 신문 보셨습니까? 경북대학교 유학생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경북대학교 거기는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거기는 그냥 맹지예요. 맹지란 거 아시죠? 맹지는 주택가로 빽빽이 둘러싸인 그 안쪽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짓도록 그 구청에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교회도 아마 거기다가 우리 교회 짓습니다 하면 아마 동네 주민들 난리 날 겁니다. 그만큼 빽빽한 주택가 안에 한 구석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그걸 허락을 해줬으니 그거는 한국 행정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예.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거는 이슬람 마스지트 이런 기도소라고 합니다. 이런 기도소가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되어서 이슬람 사원이 만들어집니다. 예. 벌써 지금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마 그 이슬람 저도 종종 찾아가 봅니다. 보면 꼭 여기다가 펀드 for mosque 해가지고 이슬람 사원을 짓기 위해서 펀드 모금을 합니다. 친구들이 자기들 이슬람은 우리처럼 11조는 하지 않지만 그 친구들이 가진 신앙의 5대 기둥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신앙의 5대 기둥이라 해가지고요 반드시 자기 소득의 우리처럼 10%가 아니라 아주 소량을 헌금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당수의 친구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금이 모아져서 이슬람 사원을 만드는데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혹시 이슬람 포비아는 들어보셨죠? 네, 포비아란 말은 공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슬람 포비아. 이 무슬림 필리아라는 것은 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사랑의 세 가지 종류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뭐라 그럽니까? 아가페라 그러죠. 그죠? 네, 남녀 간의 이런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친구 간의 사랑을 필리아 사랑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슬림 필리아라는 것은 우리 무슬림과 우정의 관계를 가지자. 이슬람 포비아에서 벗어나서 무슬림 필리아로 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 극단주의, 어떤 이슬람의 테러, 특별히 예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무역센터 테러 사건들, 또 그런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사실 좋은 소식보다는 신문이나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는 어떤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더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어깨에 힘을 좀 빼셔야 합니다. 예. 이슬람 친구들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이슬람 종교 자체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참 신실한, 자기 종교에 신실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사람도 좋습니다. 이슬람 신앙을 굉장히 강하게 지닌 친구들은 오히려 정직합니다. 정직하고 친절하고 굉장히 종교적인 덕목에 착실하게 생활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 걱정은 여러분이 걱정을 한다고 해서 막아질 게 아닙니다. 그건 국가정보원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그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 조직에서 다, 저희 선교회 경찰이 자주 찾아옵니다. 거의 뭐 하늘에 아버지 와서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는데요.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예, 사상 있는 이슬람들이 어떤 활동을, 아마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외사계란 조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외사계라고 있어가지고, 외사계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모든 어떤 동태들을 다 파악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예, 정보과라는 게, 정보과 안에 외사계라는 게 Foreign Affairs Department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곳에서 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이슬람 이런 테러 사건들이 안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 국가정보원이나 조직에 다 여러분 맡겨두시면 되고요. 단지 우리는 이슬람을 따라합시다. 더 많이 사랑합시다.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이 테러 조직이다 걱정하고 그 사람들 테러 조직이면 안 된다, 한국에서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핸드폰에 우리 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그런 문자들 다 받아보셨죠? 한 번씩 받아보셨습니까? 예. 우리 목사님들, 우리 이 교회에서는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많았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수그러들었는데요. 예전에 특별히 저 전주 저 어딥니까? 저쪽에 그 할랄 클러스터 만든다고 들어보셨죠? 할랄 클러스터. 저 군산 쪽에 그때 할 때는 할랄 클러스터가 웬 말이냐, 이게 들어와서 한국 땅을 이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난리 막 얼마나 이게 들어왔는지, 또 몇몇 국회의원들,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또 뭐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퍼다 나르기가 돼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슬람 포비즘적인 그런 어떤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한들, 그렇게 우리가 이슬람 포비아적인 태도를 가지면 결국은 그 사람들하고 싸우겠다는 거고 그 사람들과 대적하겠다는 건데, 그 결과가 뭡니까? 아무것도 긍정인 거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들을 사랑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으로 정복하자.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무슬림 포비아, 우리가 그 친구들을 더 잘해주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교회에 이렇게 선교, 이렇게 헌신예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장로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꼭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이슬람 도와줍니까? 그럼 안 도와주면 어쩌게요? 목사님, 왜 이슬람 도와줍니까? 여러분, 이슬람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슬람 도와주면 안 된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애매하죠? 애매하실 거 있어요. 왜? 우리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선입개념이 있으니까. 이슬람은 다 해로와, 이슬람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켜, 공포가, 테러를.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면서. 여러분 이슬람 친구들 만나보셨어요? 이슬람 친구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셨어요? 이슬람 집에 가서 밥 먹어보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보고 알지도 못하면서 미리 판단하신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미리 정죄하신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을. 물론 이슬람이나 종교 자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탄의 종교, 그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똑같이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야 될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그 친구들을 더 많이 선을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열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뿐만 아니고 이제 불교인데요. 여러분 사실 불교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이슬람 여기 우리 그 근처에 이제 캄보디아나 이 불교 태국 친구들이나 이제 네팔 친구들이나 이런 이슬람 아시안 마트에 가면 저게 꼭 있습니다. 저기 이제 그 동남아의 불교는 굉장히 세속화된 불교예요. 그리고 생활 불교입니다. 여러분 자료에 있는 거죠. 남방 불교. 우리 한국은 북방 불교. 그죠? 그쪽은 소승, 우리는 대승 불교. 그 생활 밀착형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말은 하나는 뭐 돈 잘 벌게 해주는 할아버지, 또 하나는 뭐 자기 가게 집을 지켜주는 할아버지, 뭐 그런 이야기다. 이게 불교하고 연관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화된, 굉장히 기복신앙의 그런 불교 형태를 가지고, 이게 직접적으로 불교하고 연관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도 이런 불교가, 한국의 불교가 이제 뭐로 들어오냐면, 혹시 명상센터, 예, 요 주변에도 이 명상센터 다니는 젊은 분들 중에서 종교는 가지기 싫은데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고, 요가, 이게 다 이제 남방 불교하고 연관된 거거든요. 아니 요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불교 신문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문에 불교 신문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들어봤더니 그럼 뭐라고 쓰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명상과 요가센터 두 번째 줄에 남방불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북방불교가 다시 만나 융합된 불교 국가를 꿈꾼다. 이거 제가 적은 말이 아니고요, 불교신문의 타이틀이 딱 그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나온 불교신문에. 그만큼 지금 한국의 불교계에서는 약간 침체되고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어필할 수 없는 어떤 불교의 그런 정체성이 이런 것들이 낮았는데, 지금 이 들어오면서 이런 이제 새로운 어떤 불교의 부흥을 지금 이제 생각한다 그런 겁니다. 부산에도 보면 저 삼강사라고 큰 절이 있습니다. 저기 초읍 쪽에. 아마 울산에도 틀림없이 큰 절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지금 이 우리 다문화 친구들 대상으로 아마 그런 활동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아마 4월 달에, 아마 2월 달에 틀림없이 그 베트남 친구들도 그렇고, 이번 4월 달에 또 캄보디아 쫄쩌람 축제도 아마 그런 우리 한국 그 절에서 이런 걸 주관해서 진행을 하면서 같이 진행해 나갑니다. 예, 이주민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오늘 간략히 살펴봤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같이 또 대화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잠깐 나와서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이슬람이 굉장히 선교적인 종교죠. 기독교보다 더 선교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슬람들 중에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8, 90%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꿈을 통해서.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말은 주변에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말에 설득에 의해서는 거의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그 친구들하고는 전도하다 보면 그 친구 꼭 반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아예 그건 하지 마라. 그냥 친구만 돼줘라. 그리고 감동을 시켜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이 논쟁, 이 종교 교리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건 싸움밖에 안 돼요. 싸움밖에 안 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이슬람 친구들은 개종하는 경우가 거의 8, 90%라서 그거는 뭐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선교사들도 예, 어떤 말의 설득에 의해서 복음 우리가 구두에 어떤 에서 예, 그 친구들이 예수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꼭 그거는 우리가 예, 우리가 생활로 사랑으로 그렇게. 예, 집사님 아까 그 유학생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근로자나 이주생하고 달리 틀림없이 유학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레벨 수준 이상의 가정에서 오는 경우가 맞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국가로 돌아갔을 때 그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근로자나 이주생들보다는 더 조금 더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울산에도 틀림없이 대학교들이 있고 지금 대학교 안에서 대표적으로 ISF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집사님 뭐 그래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그저 우리 한국 우리 뭐 청년들도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거듭난 제자로 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기도와 눈물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외국인들은 또 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틀림없이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울산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틀림없이 그런 지금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 혹시 우리 대형교회 대학교에서 뭐 활동하시는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틀림없이 그 관계들을 대학교에도 그 기독 교수회들이 있어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부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에 혹시 교수님들이 계시면 또 그쪽에 또 관계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해서 우리 특별히 청년 대학부에서 그 아시들이 한국어가 부족하니까 그걸 연계해가지고 또 그렇게 활동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부산에도.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살펴보시면 또 좋은 활동의 선교의 한 영역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예, 오늘 그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무슨 두부로 뭐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생에 대해서 딱딱 법적으로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문화라는 것은 워낙 스펙트럼이 넓고 해서 주로 제가 경험한 것들 위주로 또 조금은 제가 경험한 것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주 근로 여성들의 어떤 삶들에 있어서 조금 수월한 또 분들도 또 계시죠. 그래서 문화적인 적응도 좀 쉽고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이주 여성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또 점차 배워가시면서 관계를 맺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우리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또 한국 교회가 그 이주민들의 문화를 좀 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른 생활을 살아왔고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생활권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삶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주민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하나님 그들을 단지 우리것만을 고집하는 가운데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여러 근로자들 우리 외국인 이주민들 한국 사회에 살면서 그들이 겪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 다 적응하지 못해서 그들이 겪는 마음의 그런 힘듦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그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감싸안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주님 그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그들과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함께 상생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의 통로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